네, 반갑습니다. 네, 육주단경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책 기준으로 45쪽 할 차례인데요. 이제 책을 없으셔도 괜찮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 대대로 이어왔다. 그러나 본래 법이란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체만을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은밀히 본심을 전해 주셨다. 가사를 전하는 것은 다툼의 실마리가 될 뿐이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 만약 이 가사를 계속 전한다면 가사를 받은 이의 목숨이 실낱과 같아질 것이다. 너는 이제 어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이제 이 앞에 어느 부분이었냐면 홍인 스님께서 육조가 된 이제 해능에게 해능을 이제 해능이 정식 스님이 아니라 행자였죠. 이제 젊은 행자였는데 행자를 밤에 몰래 불러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금강경을 설법해 줍니다. 이렇게 속성 개인 과외를 해줘요. 그래서 금강경을 설해주고 그러고서 이 해능이 이 금강경 법문을 듣고 이제 뭐랄까,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자기 성품을 확연하게, 아마 그전에도 이제 좀뭐 일별 정도의 이 자리를, 법의 자리를 확인했던 것 같은데, 이때 아마 더욱더 아마 확고하게 이 법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깨닫자마자 오조 스님께 육조 해능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자성이 이토록 본래 청정했음을 어찌 기대나 했었겠습니까? 야, 나라는 존재의 본래 성품이 이렇게 청정했군요. 자성이 본래부터 생멸한 바가 없었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나는 나의 본성은 생멸하는 게 아니었군요.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걱정을 했는데, 진정한 나는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아니군요. 또 자성이 본래 구족되어 있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미 충분히 구족되어 있다. 부족한 것은 없다.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었는데 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나는 중생이라고 여기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뭔가 구족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허망한 노력을 했었군요. 자성이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동요함이 없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마음이 맨날 여기저기로 쏘다니잖아요. 여기저기로 막 쏘다니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분별하고 이제 그러고 사는데, 그래서 마음이 늘 이렇게 정신이 없이 사는데, 마음은 자성은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동요함이 없다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본래 삼매라는 뜻이에요. 본래 선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참선 수행을 해가지고 좌선 수행을 하고 명상 수행을 해서 억지로 삼매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나는 일선정에 올랐다, 이선정에 올랐다 하는 그런 삼매도 아주 훌륭한 공덕이 있는 수행의 결과이긴 하지만 본래의 삼매, 이걸 본연 삼매라 그래요. 본연 삼매는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삼매가 아니었더라. 본래부터 자성에는 동요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대로 늘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대로가 그대로 선정이었구나. 그대로 동요가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자성이 능히 세상 마음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어찌 기대하나 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이, 내 자성이, 내 본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세상 마음법을 만들어냈다는 걸 어찌 기대나 했겠어요? 여러분 기대했습니까? 이 세상 속에 여러분이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이 우주 전체를
다는 걸 기대는 할 수 있겠어요? 기대했어요. 내가 이 우주의 창조주였단 말이에요.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런 어떤 말씀을 이렇게 뱉어내신 거죠. 그것을 보고는 이제 너에게 의발을 전해줬어요. 육조에게 의발. 이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조 해가지고 조사 스님을 지금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종단에 종정 스님 모시듯이 1대 종정 스님, 2대 종정 스님 이렇게 있듯이 그때는 법을 깨달은 제자에게 한 명에게만 딱 다음 조사로 임명했단 말이죠. 달마가 해가에게, 해가가 승찬에게인가요? 그 승찬이 도신에게 바뀌었나? 도신이 또 이 홍인에게, 또 홍인이 이렇게 육주 해능에게 이렇게 딱 한 명에게 법을 전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전해주는 징표로 삼은 것이 의발이다. 옷과 바루다. 바루는 밥그릇, 스님들 밥그릇. 그래서 의발을 딱 전해주면서 너가 이제 육대 조사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이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 달마대사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달마 스님이 딱 중국에 왔을 때 그때는 이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 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왔다. 즉 이 법과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걸 통해서 달마 스님의 깨달음을 전했다. 이렇게 공신력이 그걸 통해 공신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대 달마가 죽더라도 열반에 들더라도 이대 해가가 달마 스님이 전해주셨던 이 바루와 법의 법복 가사 이것을 탁 가지고 있으니 아 이것이 깨달음의 증표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말해 그 스님들이 찾아갈 때 일반 어리석은 중생들일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스님이 훌륭한 스님이고 어떤 스님이 훌륭하지 않은 스님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뭐 꼭 절집안을 비유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절집안보다도 일반 그 공부하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공부하러 다닐 때도 뭔가 좀 이분이 진짜 훌륭한 분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 증표를 본단 말이에요. 그 증표가 쉽게 말하면 무슨 배치동 일타 강사다 뭐 이런 걸 보고 아니면 저 무슨 대학교 출신이다 무슨 대학교 박사 출신이다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을 징표로 아 이 사람 말은 진짜 전문가구나 이렇게 믿을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는 그렇게 믿음과 징표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른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삼아서 대대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법의 일을 징표로 해서 사람들이 믿도록 이 사람은 진짜 깨달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믿어라 이제 이런 징표로 삼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본래 법이란 그렇게 징표로 삼아오는 방편을 취했지만 본래는 법이란 곧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게 딱 이심전심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 이심전심 염화미소 이런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었을 때 가섭존자가 빙그레 웃었다. 딴 제자들은 몰랐지만 꽃을 하나 탁 염화시 중에서 법을 꽃을 들었는데 그 뜻을 가섭만 알았다. 빙그레 웃은 걸 통해서 아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였구나. 그래서 이 염화미소라는 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우리 둘이 벌써 마음에서 마음으로 탁 통해버렸다 그런 걸 의미해요. 그 염화미소라는 말을 뜻을 다 알고 계셨나요? 아,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이걸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불교학생회를 했었는데 저희가 불교학생회 하면서 우리 지역 불교학생 연합회 제가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연합회 전체가 다 같이 불교 시화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고등학생들 다 같이 불교 시를 만들어서 시화전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 하나가 염화미소라는 시를 써서 부처님과 가섭존자에 이렇게 빙그레 웃으신 어떤 그런 소식을 이렇게 염화미소라는 시를 썼던 그 제목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야 이 이름 너무 예쁘다 시 제목 너무 예쁘다 이거 무슨 뜻이니 하고 이제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렇게 마음 이 법은
법은 자격증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법은 이렇게 가사를 전한다고 해서 그 가사가 증표가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여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옛날부터 부처와 부처가 오로지 본체, 본래의 뜻만을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은밀히 본심, 본래 마음을 전해주셨다. 가사를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처럼 이 가사와 바루를 전한 것은 방편일 뿐이었다. 어리석은 중생들에게는 그 믿음이 필요하니까 이걸 믿음으로 내세우기 위한 방편이었지 이제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가사를 전하는 것은 다툼의 실마리가 될 뿐이니 너에게서 멈추고 더 이상 전하지 마라. 만약 이 가사를 계속 전한다면 가사를 받은 이들의 목숨이 신락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한 5조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6조, 5조 스님 문화에는 막 1000명의 문인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수히 많은 문인들, 수행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신수 스님 같이 교수사 스님도 계셨을 것이고 상당히 20년, 30년 출가 수행을 했던 경력자 스님들이 많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6대조가 돼야지 하는 욕심이 스님들이라고 왜 없겠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다투고 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은 지금보다 이제 더 뭐랄까 좀 민주적이지 못한 사회랄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옛날 같으면 이것이 진짜 징표가 된다면 여기에 가사와 바루라는 것에 깨달음의 징표를 심어줘서 이거를 획득한 사람이 진짜 깨달은 자라고 만약에 권위를 부여해 놓으면 이제 한 5대까지 올 때 동안은 괜찮았는데 지금부터는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뺏어서 훔쳐서 도망가고 이거를 6조에게 줬을 때 특히나 6조는 행자잖아요. 행자. 행자에다가 저 오랑캐 출신이라고 자신들끼리 이렇게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나이도 제일 젊었단 말이에요. 젊고 오랑캐 출신의 행자가 스님이 법을 받았다면 몰라도 행자가 법을 받았다고 하면 쉽게 말해 30년 40년 된 큰 스님들이 이제 막 들어온 20대 행자한테 스승님하고 절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가사 바루를 마지막으로 주긴 주지만 이거 이 제도를 이제는 이 제도가 유효 기간이 끝났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 그거를 전해주게 되면 그걸로 이제 그 사람 해치고 죽이고 그걸 뺏어 가지고 내가 6조다 이러면 그때는 뭐 TV 언론이 없어서 이 사람이 5조입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닐 테니까 그냥 6조라고 하고 내가 해능이라고 하면 끝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법이죠. 그게 법에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 우리 잘 모를 때는 뭐 교수 내지는 어느 대학교 이런 사람이 무조건 전문가였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학위를 돈 주고 샀는지 뭐 했는지 저는 이제 뒷말을 여기저기 옛날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런 학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훌륭한 분이 교수가 됐겠지만 그 학위를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갖다 뒷돈도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 안 됐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데모를 교수님들 물러가라고 데모를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했던 걸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 교수 실력 없다. 돈으로 된 교수다. 막 이런 소문들이 막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게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막 그렇게 교수 이거 뭐 지금도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죠. 이 6조 때처럼 시대가 좀 바뀐 게 지금은 뭐 교수 학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문가라고 안 봐요.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 그냥 학교 선생님이라도 전혀 학위가 없어도 그냥 말 잘해서 구독자 많으면 그 사람이 전문가라 해서 그 분야 전문가 초청해서 뭐 TV에서도 이제 인터뷰 요청할 때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한탄을 하면서 학위가 옛날에는 진짜 필요했는데 이제는 학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고 오로지 실력으로만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맞잖아요. 학위가 어찌 보면 돈 주고 살 수도 있을 것인데 실력은 돈 주고 살 수 없단 말이죠. 이제 쉽게 말해 그것처럼 법은 이런 자격증에 있지 않다. 가사와 바루에 있지 않은 것이 진짜 법이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면, 그래서 이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떤 육조가 된 것, 이것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그 당시에 기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상상 초월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부처님 당시에 너무나도 파격이 많았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당연히 바라문 아니면 사문밖에 없었는데, 사성 계급이 철저하게 유지됐었는데, 바라문과 사문들이 하던 전통의 수행, 고행과 선정주의, 수정주의와 고행주의, 그거 아니면 깨달을 수 없다고 했는데 부처님은 그걸 과감히 깨뜨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사성 계급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부처님 교단에서만은 왕위에 있던 사람들, 왕자들을 저 불가촉 천민하고 똑같이, 오히려 불가촉 천민, 바이샤 수드라, 노예 계층이 먼저 출가했으면 사형으로 모셨단 말이에요. 완전 파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에. 어찌 보면 부처님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35세밖에 안 된, 그 당시 이제 나이의 권위도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35세밖에 안 된 젊은이가 100살이 넘었던 그 당시 최고 가는 교단 스승들을 다, 쉽게 말해 부처님한테 와서 모든 제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했단 말이죠. 여인들의 출가를 교단에서 허락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의 출가를.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너무, 이렇게 수행자는 산에서 먹고 자고 수행을 했는데 산에 도적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면들도 있었고, 또 인도의 문화 자체가 여자에 대한 권위랄까요? 아주 낮았습니다. 사성 계급만 차별이 심한 게 아니라 여자에 대한 권위가 너무 낮아서, 제가 근자에 미국 인도 갔었을 때만 해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으면 산채로 남편 화장할 때 같이 타 죽는 게 최고의 여인상, 그래서 신으로 이렇게 존중할 정도로, 그런 전통이 근래까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리고 딸을 낳으면 막 다 경악을 하는 게, 딸을 낳으면 결혼시킬 때 제발 내 딸과 결혼해 주세요 하고 지참금을, 집안 전체 재산을 거들내면서 갖다 줘야만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 2500년 전에 여인의 출가를 허락했던 이런 또 교단이기도 하고, 상당히 파격적인 게 많았는데, 육조 스님의 파격은 그보다 더하죠. 이렇게 행자를 곧장, 지금도 안 하잖아요, 이 정도의 파격은. 행자를 곧장 종정 같은 어떤 조사로 모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전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는 이제 빨리 떠나거라,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두렵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는 이제 덕이본이라고 해서, 육조단경은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한문 해석 한문을 이제 한글로 해석한 그 한문 자체의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이 덕이본이 우리나라에 가장 유행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고, 뒤늦게 알려진 거고요. 이 덕이본을 주로 많이 썼다가 근자에 그 돈항에서 돈항본 육조단경이 발굴이 됐어요. 발굴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발굴되고 나서 이것을 봤더니, 돈항본 육조단경을 봤더니 이 덕이본에 비해서 상당히 심플합니다, 내용이. 덕이본은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은 게 많아요. 근데 장단점이 동시에 있어요. 덕이본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게, 단점은 뭐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나 좀 너무 많이 막 붙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붙이다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들어가 있는 단점이 있는 대신, 이것을 좀 도난본에는 그냥 심플하게 딱 나올 것만, 핵심만 딱딱 나왔다면, 여기는 많이 좀 보완되는 대신, 이해 가능하게 좀 보완한 대신, 이걸 아무나 보완한 게 아닌 거예요. 육조 스님 이후에 한 1,200년 이상 꽤 오랜 세월 동안 그 견성 도인들이 아주 많이, 제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깨달음을 온전하게 얻은 제자가 이걸 아마 좀 이렇게 덧칠을 했달까, 이렇게 좀더 보완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완한 내용이 상당히 좋고 아주 그 육조단경을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구절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또 아주 이 덕이보니 공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도난본에 없는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도난본은 심플하다고 했는데, 이 도난본에는 이 장면도 이것도 이제 나중에 첨가된 장면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실제로 육조가 너무 이 가사장삼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가사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도망 다녀야 했거든요. 그리고 육조를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잡으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육조를 더 이상 칠조로 이제 뭐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전하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그런 것을 조금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마 이런 게좀 삽입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래 육조단경 이 도항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 신표를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법은 마음으로써 마음에 전하여 마땅히 스스로 깨치도록 하라. 이렇게만 딱 나옵니다. 가사를 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가사를 신표로 삼을 것이며 대대로 이어받아 서로 전하되, 이렇게 오히려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약간씩의 다른 점은 있지만, 충분히 이 덕이본의 판본이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이것은 안목을 어느 정도 갖춘, 물론 여러 스승이 갖춘 것이 좀 덧칠되고 좀 덧칠되고 이래가지고 완성됐을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누군가가 이것을 좀 보완함으로써 육조스님의 일대기가 조금 더 이렇게, 또 육조스님의 가르침이 조금 더 이렇게 완성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쭈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만나면 머물고, 해를 만나면 숨어라.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덧칠된 것 중에 별큰 의미 없는 거.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하고 이제 널 빨리 떠나라. 이렇게.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다른 스님들한테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 너가 육조가 됐으니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갈 거야 했더니, 해를 만나면 머물고, 해를 만나면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자가 달라요, 두 개가. 근데 이제 이 앞에 회는, 해를 만나면 머물고 했을 때의 회는, 광주 남해군의 회지편을 뜻한다 그래요. 그리고 뒤에 나온 해를 만나면 숨어라 할 때의 회는 사회현이라는 곳을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보면, 회지편에는 머물고, 또 이제 사회현에서는 이제 막 쫓아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숨게 된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오조 스님이 뭔가 예언한 것 같은 어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구절들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첨가된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죠. 첨가됐죠. 도항본에 이런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삼경에 의발을 받고서 여쭈었습니다. 저는 본래 남중국 사람이라 이곳의 산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 어귀로 갈수 있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데려다 주겠노라. 오조께서 구강역까지 전송해 주시자 마침 한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오조께서는 저를 배에 오르도록 하시고는 직접 노를 잡고 저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님께서는 앉아 계십시오. 제가 노를 젓겠습니다.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네주도록 하겠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육조죠. 어리석을 때는 스승님께서 건네주어야 하지만 이미 깨달은 다음에는 스스로 건너야 합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하나이지만 그 쓰이는 곳이 다르죠. 저는 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 말의 어법이 바르지는 않사오나 스님의 도움으로 법을 받았으니 깨친 본성에 의해서 스스로 건너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도난본에는 없는 부분인데, 이 건넌다, 강을 건넌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되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구강역에 가서 배를 타고 건넌다. 그때는 이제 오조 스승이 내가 직접 건네주겠다 하고 직접 노를 저어서 이렇게 건네려고 했더니, 육조가 깨닫기 전에는 스승이 건네줘야 하지만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 제가 스스로 건너겠다. 이 말이죠. 이제 보통 우리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그러니까 금강경도 금강반야바라밀경이죠. 반야심경도 이제 반야바라밀경이죠. 마하반야바라밀경. 여기서 바라밀이라는 것이 이 언덕, 이 중생의 언덕, 이 언덕에서 괴로움의 언덕에서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간다는 의미예요. 건너간다. 근데 이 깨달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죠. 이 강의 이름이 고해의 바다와 같은 넓은 이제 강입니다. 이것을 이제 건너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간다라는 상징. 사실은 갈게 없는데 불교는 전부 방편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건너간다는 방편을 썼어요. 그래서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이래서 법문을 듣고 깨닫는다. 법문을 듣다가 건너가는 길이 있고 연각승, 연기법을 스스로 깨달아서 건너가는 방법이 있고 보살승, 보살의 실천, 베풀고 나누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래서 이제 뒤에 승자를 써요. 소승하면 혼자 깨닫겠다 하는 사람, 대승하면 큰 탈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큰 탈 것에 일체 중생을 실어서 저 깨달음의 언덕에 모두 함께 태우고 가자 하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바라밀이라는, 바라밀다라는 이제 이 방편의 가르침이 대승 경전에 있단 말이죠. 그도 이 육조 스님이 금강경이라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이 금강경을 보고 깨달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어떤 그 의미로 이 강을 건너는 이런 의미. 그래서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에서 이제 건너갈 수 있다. 아마 이런 어떤 상징으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걸까요? 이게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건너가야 되는 것 같은 방편을 씁니다. 방편을 써서 내가 중생이니까 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바라밀다 해야 된다. 저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은 분명한 방편입니다. 방편. 건너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뭘 깨닫는 것이냐? 깨닫고 나니까 내가 건너가는 걸 완성했다. 아, 내 드디어 건너갔다.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아, 본래 건너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본래 도착해 있었구나. 매 순간 도착해 있었구나. 내가 어릴 때도, 어리석었을 때도, 출가하는 그 순간에도, 응리응리 하는 때도 언제나 건너 도착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야. 완벽하게 도착해 있었구나. 삶은 이대로가 피안이구나. 이대로가 완성되어 있구나. 이대로가 부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깨달았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깨달아 있습니다. 정말 깨달아 있다. 근데 이게 중생과 부처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겉에 드러나는 이 오온이라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오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부처나 중생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 몸으로 우리는 몸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 몸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 이 몸이 갑자기 달라질까요? 부처의 몸으로 달라질까요? 이 몸이 갑자기 아프던 몸이 100% 싹 나아지고 갑자기 내가 하늘을 날고 돈 없던 사람 돈도 갑자기 생기고 힘도 막 갑자기 막 세지고 올림픽 나간 막 금메달 따고 로또 번호를 막 찍어주고 현실적으로 막 엄청난 성공을 갑자기 이루는 사람이 될까요? 안 그렇습니다. 인도의 성자들 중에 보면 담배 피던 성자는 깨닫고 나서도 담배 펴다가 폐암으로 죽었고요. 큰 스님들 깨달은 큰 스님이라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딱 앉아서 죽고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을 깨야지만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깨달음에 대한 상, 헛된 상, 잘못된 상을 가지면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내가 깨달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깨달음은 너무 어려운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깨달음이 이토록 평범했다라는 사실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최고의 부처님이신데 부처님의 이 몸뚱이는 어땠어요? 부처님 몸이 평생 살았던 삶의 궤적을 보면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엄청난 괴로움으로 점철되어 계셨어요.
부처님 형제들이 형제인 대받았다가 사촌이 반역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을 뿐 아니라 외도들이 무수히 많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냈고 엄청난 루머를 만들어내가지고 부처님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아주 막 나쁜 소문도 엄청 많이 퍼뜨리게 됐고 코끼리를 술 먹여가지고 막 짓밟도록 시키기도 하고 부처님이 계곡을 지나갈 때 거대한 바위를 던져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 안고 때는 어느 마을에 교화로 가셨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보시하겠다고 해놓고 갔는데 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말들이 먹는 말먹이, 말들이 먹는 말먹이를 드시면서 그 안거를 나시고 또 어느 나라에 교화하러 갔는데 그 나라의 왕비가 부처님을 미워해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어깨들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을 쫓아다니면서 부처님이 올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욕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돌도 던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온갖 힘든 일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부처님 나라의 석가족에 당신이 왕이 안 돼가지고 석가족을 남기고 왔잖아요. 그 석가족이 멸망했어요. 코살라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그 석가족 고향에 있는 수많은 친척, 친지, 자식, 형제들이 자식은 아니죠.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아픔이겠어요. 우리는 부처님은 그냥 무한한 행복만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우셨겠느냐?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완전히 괴롭지 않느냐?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게 부처님이지 아예 괴로움이 이만큼도 없는 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사례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야, 이 승가가 텅 빈 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이것이 또 묘한 일이구나. 이런 식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마음은 괴로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롭지만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의 본성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본성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 열반하셔서 돌아가셨죠. 우리는 죽는 게 괴롭지만 부처님은 죽는 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몸이 아니고 이 삼라만상, 이 법신불, 법신, 허공성이 그대로 나라는 사실을 아니까 이 몸은 그냥 이게 깨지는 것과 내 몸이 깨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깨달아서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지 괴로움이 있는 채로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 현상적으로까지 막 괴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목이 없으면 이 사람들 그래요. 뭐 저 옛날에 그런 거 읽어본 것 같아요. 어떤 남방불교 쪽에 나온 어떤 책에 보니까 깨달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하면 이게 통뼈가 된다 갑자기 뭐 통뼈가 된다든가 뭐 뼈 구조가 바뀐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니까 깨달으면 불을 다 꺼놔서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환히 보여야 된다. 그게 깨달음의 증표라서 그거 못하면 그건 깨달은 자가 아니다. 아, 그거를 너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스님 말을 듣고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강력하게 막 그냥 본인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게 깨달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깨닫고 나면 몸에 병도 안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깨달은 도인이라는 사람이 병이 든다? 그거는 도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깨달은 사람 병 들죠. 아프죠. 아플 때 되면 아프죠. 누가 때리면 아프죠. 칼을 들고 강도가 오면은 깨달은 사람도 도망가겠죠. 도망가야지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꼭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서 칼을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도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천진한 애기 같은 동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천진난만한 이러다 보니까 성철 스님도 예를 들면
화날 때 막 버럭버럭 화도 내고 하셨다리잖아요. 저 인사 선생님도 그러셨고. 화를 아예 안 내는 분이 깨달으면 이런 것도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자기 애고의 개성은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또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복을 받고 또 이렇게 당연히 깨달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대부분의 병은 실제 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병, 마음으로 인한 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한 병은 싹 사라지겠죠. 당연히 마음이 평화로우니까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아퍼진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아픈 병 같은 건 분명히 사라지겠죠. 근데 그것이 사라져야만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망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이 에고의 몸은 아플 수도 있고 병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음식 먹으면 탈도 나고 배탈도 나고 다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고 다 하는 겁니다. 남들한테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체, 그 법신, 그 진정한 자신, 진정한 부처, 진정한 나라는 본래 면목, 그것 거기에 확고하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겉모습으로는 이 오원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데 이 자성에는 불생불멸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고 몸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없어요. 몸이 사라져도 그건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불구부정이라 청정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따로 본래 청정이지. 모든 존재는 본래 청정.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깨닫고 나면 본래 청정이 되고 깨닫고 나면 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본래 우리는 죽을 수가 없고 본래는 늙고 병들 수가 없고 본래 청정하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미 본래 청정이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내가 본래 청정인지 모르는 거예요? 망상 때문에. 생각을 믿느라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중생들은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견해를 쌓아 올리잖아요. 근데 이 무수히 오래된 역사 속에서 전통이란 이름으로, 지식이란 이름으로, 뭐 이 사상 저 사상 각종 얼마나 사상이 많아요. 미신이 많고 이래야 된다더라 저래야 된다더라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지식처럼 경험으로써 배워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이 진실이라는 생각에. 불교는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좋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최고 훌륭한 사상을 우리는 선택해서 그걸 믿잖아요. 그죠? 불교는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상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수히 많은 모든 사상들에게 그것은 전부 다 망상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오온이 쌓아온 견해일 뿐이야. 그 모든 것이 텅 비었다. 공하다. 실체가 없다.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사상을 쌓아 올려놓고 이게 옳고 저건 틀리고 이건 정의롭고 저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만든 거일 뿐이야. 본래는 선도 없고 악도 따로 없다. 옳은 거 그런 거 따로 없다. 올바른 사상 틀린 사상 따로 없다. 불교 교리는 불교 교리를 내세우기 위한 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따로 없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뒷받침해주는 가르침이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는 어떤 특정한 진리가 아니에요. 망상을 깨뜨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불교는 무주법이라고 해요. 어디도 머물지 마라. 진리에는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는 진리에조차 머물러선 안 된다고 하죠.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불법에조차 머물러선 안 된다. 법은 이름이 법일 뿐이다. 그래 하다못해 그러기 위한 기초 단계로 제가 이런저런 설법을 하다가 이 법의 안목, 뭐 나름 안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신? 그 그냥 미신일 뿐이다. 그 생각일 뿐이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는 무슨 징크스가 있어요. 그거 다 허망한 망상일 뿐이지 징크스가 어디 있느냐. 그런 거 따로 없다. 옛날에 무슨 뭐 까마귀가 날면 어떻다는데요? 아니면 뭐 재산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데요?
뭐 내가 아기를 가졌으면은 뭐 사람 죽은 데는 가면 안 된다던데요. 뭐 선왕당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던데요. 뭐 이런 온갖 그 미신들 있잖아요. 미신들. 그거 싹 망상이다. 이렇게 싹 쓸어버리면 이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저 스님이 말이지. 이제 좀더 격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 죽놈이 인생을 안 살아봐가지고 아직 젊어가지고 인생을 몰라서 저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견해를 가지고 견해를 깨려고 하면 반드시 옳은 견해, 옳지 못한 견해가 있어요. 어떤 견해는 옳고 어떤 견해는 틀려요. 저는 특별한 견해를 얘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땐 그런 것들을 쓸어버리고요. 어떨 땐 또다시 세워요. 법의 안목에서는 세워도 그뿐이고 허물어도 그뿐이에요. 쓸어버려도 좋고 세워도 좋아요. 그래서 입파자재라는 말을 써요. 입 세울 립, 깨뜨릴 파. 입 세우고 깨뜨리는 걸 자제하게 해야 된다. 수행이라는 거할 필요 없다. 그게 중도거든요. 그런데 중도의 수행은 해야 된다. 바른 중도적인 안목을 갖춘 수행, 수행 아닌 수행을 해야 된다. 똑같이 염불을 하더라도 내가 염불을 통해 어떻게 돼야지 하는 이런 추구심을 가지고 중도적인 안목 없이 염불을 하면, 좌선을 하면, 윗바사나를 하면 그건 수행 아니다. 그런 수행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깨뜨려요. 쓸어버려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염불도, 독경도, 좌선도, 무슨 수행이라도 하다못해 길을 걷는 것, 설거지하는 것, 집안 청소하는 것, 모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행 아님이 없는데, 어찌 염불하고 독경하는 게 수행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또 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 바른 안목을 갖추면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법이 돼요. 근데 안목이 없으면 겉으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바른 법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법의 안목이 중요하지. 내가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는 쉽게 말해 사기칠 수 있잖아요. 내가 남들한테 이미지 메이킹 하느라고 훌륭한 사람인 척 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겉에 드러난 오온이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온의 근본이 되는, 오온이 드러나고 색수상행식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그 근본 바탕, 근본 배경. 그러니까 여기도 본체라는 말 아까 썼잖아요. 우리의 그 본래의 근본,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이 모양의 세계, 이 세상을 놓고 씨름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요. 온갖 복잡다단한 일들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서글프게 하는 일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생겨요. 하나 문제 해결해서 이제 좀 쉴까 했더니 자식이 사고치고, 자식 사고 겨우 좀 해놨더니 남편이 사고치고, 이것도 겨우 수습했더니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수습하니까 내 몸이 안 좋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나를 괴롭혀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 모양을 쫓아가서 그 모양을, 즉, 이 상황을 좋게 만드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상황 바꾸는 것 때문에 애쓰다가 죽어요.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삶의 조건을 바꿔가지고 행복해지려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 몸이 건강해져서 행복해지려고, 내가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을 잘 키워서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살았으니까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하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하란 말이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모양의 세계에 쫓아다니면서 모양을 바꾸려고 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 걸 통해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와의 싸움.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아지면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돈 많으면 문제가 더 생기죠. 돈이 많으면 문제 더 생겨요.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보니까 과도하게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과도하게 뭐 거의 미친놈이 되더라고요. 인류 역사 속에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자기 욕심 때문에 죽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왕들은 그러고 살더라고요. 왕의 권력을 쥐려고 하면. 또 우리 같이 멀쩡한 사람도 평소에는 절대 안 그렇죠. 부모님 돈 없어서 때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자식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용돈 드릴까 고민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돈이 많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수백억 되거나 로또 당첨되거나 하면 어때요?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유 같은 그런 외부적인 조건을 좋게 바꾸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겠다라는 욕망, 추구심을 가지면 죽을 때까지 답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모양의 세계 특징이에요. 거기선 답을 낼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의 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여러분, 돈 문제, 명예, 권력, 지위,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죽고 나서 지옥 가는 문제, 모든 문제를, 남편 문제, 자식 문제 할것 없이, 일체 모든 문제를, 하다못해 층간소음 문제까지, 일체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 인생에서 한번 걸어볼, 내가 한번 걸어볼 가치가 있는 공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공부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모양을 쫓아가면, 즉, 바다 위에 있는 파도를 쫓아가서 이 파도가 돼야 돼. 나는 저 파도가 될 거야. 이래봐야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파도를 빚음과 동시에 그 파도는 사라져요. 그게 돈, 명예, 권력 같은 모양의 세계를 바꾸는 걸 통해 행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재행무상이라 그건 바뀌어요. 그런데 파도를 이렇게 바꿔야지, 저렇게 바꿔야지. 그럴 필요 없이. 파도의 본성인 바다를 자각하면, 파도가 파도인 채로 그대로 바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나는 괴로운 채로 그대로 부처구나. 내가 뭔 짓을 해도 부처를 벗어날 수 없구나. 여러분은 부처가 되기가 힘든 게 아니라, 부처가 안될 재간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이거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대로 부처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모뚜모로 그런 얘기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진짜더란 말이죠. 정말 지금 이대로 부처더란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 근데 무엇이 부처냐? 내가 막 신통력이 생기고, 막 건강도 낫게 해주고, 사람들 손만 잡으면 막다 낫게 해주고, 이런 환상적인 그걸 부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도를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와서 가끔 상담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 온갖 사이비 외도한테 빠져서 평생을 거의 뭐 그냥 돈 갖다 바쳐, 몸 갖다 바쳐, 막 그냥 너무 그렇게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뭔가 있겠지. 이건 지극히 평범한 공부입니다. 뭔가가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도인이 있다면 그건 도인 아니에요. 야, 이건 무슨, 나는 엄청난, 난 부처가 되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봤더니, 내가 일체 중생과 더불어 완전히 평등하구나. 너무나도 평등해서 내가 어이가 없구나. 너무 좌절 같은 게 처음에는 올 수도 있어요. 너무 크게 추구했던 사람은. 나만 있는 걸 추구했는데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구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에 절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공부는,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지만, 이 바다가 되는 공부는 어때요? 파도 입장에서 보면 무수히 많은 파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난 하나의 파도예요. 파도 뭐, 우리 입장에서 막 0.1초 안에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우리 몸뚱이가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천상세계 신들이 봤을 때는 1분, 2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오온이라는 삶은, 파도 잠깐 1초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진 것과 똑같아.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파도가 죽을 때가 되면 나이 60, 70 넘어가면 난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런 파도가 멋있는 파도야 라는 걸딱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난 못생겼어. 난 능력 없어. 재능이 없어. 나도 저 사람처럼 능력 있고 싶다. 외모가 예뻐지고 싶다.
이런 식의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100% 분별이에요. 아프리카에는 뚱뚱할수록 미인의 기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얀마 부족에는 목이 길면 길수록 미인이라고 그런다잖아요. 근데 실제 그 나라 남자들은 뚱뚱한 사람을 보고 예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런 기준에서는 사고방식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딱 박히면 그렇게 알고 사는 거죠. 사이비 종교 빠진 사람 보세요. 우리 지금 다 같이 죽는 것이 신들을 위한 최고의 헌신이다. 이러면 마땅히 집단 자살하는 걸 선택하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견해, 생각, 견해 하나에 묶여버리면. 그 다행인 것이 불교는, 마음 공부는요. 여러분, 사이비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이비는 내세우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야라고 내세워서 사람들 여기로 딱 현혹시키면서 묶어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내세우는 게 없어요, 불교는. 묶어두는 게 없어요. 2절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어느 절도 크게 있으면 이상한 절이죠. 제가 어떤 명상단체 갔다가 한몇년 거기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언뜻 듣기에는 불교랑 똑같은 것 같고 되게 좋아 보였대요. 근데 갔더니 돈도 되게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서 명상 수련을 몇박 며칠 했는데, 거기서 부족하다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계속해야 된다고 하고, 나갈 날이면 자꾸 싸게 해준다고 계속 있으라고 하고, 뭐 거기서 살도록 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근데 거기서 그 수련을 하면은 분명히 어느 위치까지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간 사람도 못 봤고, 심지어는 그런 길을 한 20년째 막 그러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자꾸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심한 곳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두려고 막 혈안이 돼 있더라는 거죠. 나가려니까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붙잡아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뭘줄게 있어야 붙잡히죠. 안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은, 불교는 그렇다 그랬죠. 우리는 불교의 특징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그게 법의 정신이 그래서 그래요. 불교의 특징이 아니고. 법에는 오고 감이 없어요. 네 편, 네 편이 없어요. 여기저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묶어둘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에서나 그런 걸 하겠지. 그래서 바른 법의 안목을 갖추면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딱 대번에 드러나거든요. 이게 법이 아니구나라는 게. 근데 이게 안목이 없으니까, 바른 불지견, 바른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수행만 해서 깨닫는다 이게 아니라,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게 깨달음에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지견, 불지견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과도 같은 지견. 지견이란 말이 어찌 보면은 아르마리 견해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바른 안목을 갖추는, 임제 스님인가요? 진정 견해를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참되고 올바른 견해를 갖추어야만 한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울 스님 같은 우리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는 견성이 뭐냐? 해오가 바로 견성이다 했습니다. 해오는 언뜻 보면 이해하는 깨달음, 이런 말뜻만으로 이해하는 깨달음이거든요. 바른 견해와 바른 이해를 갖췄을 때, 그때 그것이 안목을 갖춘 것이다. 그러고 나서 보임을 통해, 오후 수행을 통해 이제 증오, 온전한 증득을 하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도 신해행증 이러잖아요. 올바로 믿고 바른 안목을 갖춰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행하고 온전히 증득하게 된다. 그래서 이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지견을 세우는 것, 그게 우리 공부에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말해 사이비 같은 거에 안 빠지고 이게 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어요. 이 안목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30년 외도에 빠져가지고 진짜 영혼 탈탈 털린, 재산도 탈탈 털리고 건강도 다 탈탈 털린 사람을 무수히 봤으니까요. 온갖 단체, 그런 단체 많다니까요, 신기하게도.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뭐 이건 사이비도 아닌데 무슨 청학동에 있는 무슨 단체가 학생들을 막 초중고등학생들을 붙잡아 놓고 막 구타하고 막 감금 비슷하게 하면서 가르쳤더만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 종교 집단도 그런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온갖 명상단체, 그런 이상한 명상단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있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나 이제 막 심하지 않으면, 뭐 과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방편이겠구나 하고 이제 뭐 넘어갈 수 있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불교의 가르침처럼 내세우는 게 없는, 머무를 게 없는, 세웠다가 깨뜨려주는. 아, 불교 안에서도 바른 스승을 만나려면 반드시 세우기만 하는 스승이 아니라 세웠다가 깨뜨려주는 스승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깨져야 돼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다가 이제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고, 뭔가, 뭐 성품을 확인한 것 같은 체험을 하고, 앞에 시야가 막 완전히 사라지고, 우주와 하나 되는 것 같은 이런 아주 막 그냥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체험 끝에 너무 놀라우니까, 이런 체험을 나 아닌 누가 할수 있을까?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놀라우니까 이제 스승을 찾아와서 난 이런 체험을 했다. 뭔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할 때, 이 선의 스승들은 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너무 이저 사람에 따라 너무 힘이 빠져 있을 때는 그래 막 그만해도 나쁘지 않다 막 이런 정도가 엄청나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인정을 안 하겠습니까? 인정하면 거기 머물러서 그것이 돈줄 착각한단 말이야. 그건 왔다 가는 경계일 뿐이다. 그걸 통해 진정한 법이 드러난 그 법이 사라져요. 그거를 드러내주면, 그 체험이 진짜라고 인정해주면, 그 체험이 진짜가 아니고 체험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지 않은, 체험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는 이것을 확인하는 게 진짜 법인데, 체험에 사로잡혀서, 그 삶의 체험에 사로잡히거나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바른 법을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삿된 곳으로 잘못 가가지고 10년, 20년, 30년 고생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런,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욕을 먹어요. 많은 단체에서 욕 많이 먹어요. 욕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진리가 숨겨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걸 시크릿이라 그랬잖아요.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왜? 미친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소리 어디 가서 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 비밀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6개월 괜히 밑에서 노가다 하고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신심을 보고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구나. 얘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걸 법이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믿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은밀히 전했단 말이에요, 법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러면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아니, 법이 따로 없다고 얘기하고, 내 마음 안에 온 우주가 있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쉬운 얘기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의 시대는 이제 필요해요. 하도 이상한 단체에 빠진 사람이 많으니까.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일깨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어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이 사회를 위한 그 그냥 작은 나눔이죠, 어찌 보면.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게 우리네들이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뭐그 걱정할 필요 없이 삿된 거에 뭐 사로잡힐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그 건너가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그 육조 회능에게 이후로 불법이 너로 인해 크게 펼쳐질 것이다. 너가 떠나고 나면 3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뒤에다 첨가됐어요. 이제 잘 가거라. 심서 남쪽을 향하여 가거라. 다만 이제 이 얘기는 여기도 나와요. 즉 너무 성급하게 설법하려 하지는 말아라. 불법을 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깨달았다, 견성했다 할지라도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스승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에요. 너무 성급하게 입을 벌려서 말하려 하지 말아라. 대부분의 자기 성품 확인한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말을 하고 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이게 막 그냥 특히나 그 체험의 순간이 길게 가는 사람들은 그 체험의 기간 동안 막 그냥 에너지가 막 하늘을 넘치는 것 같고 두려움이 없고 그 어떤 사람하고도 막 법거량을 하고 싶고 막 자신만만하고 사람들에게 막 설법하고 막 법을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 막 욕망이 아닌 욕망이 막 든단 말이죠. 근데 그때 모든 어록에서 똑같이 나와요. 성급하게 설법하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또 다른 책에서는 3년 동안은 침묵해라. 불교에서 무건 있잖아요, 무건. 무건이 요때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무건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성품 확인하고 나서 그때부터 몇 년간 무건해라. 이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급하게 말을 하고 말을 하려면 머리가 돌아가야 돼요. 중요한 게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이 성품은 말로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거든요. 말로 말할 수 없어요.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이 벙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말하려고 하면은 쓸데없는 말만 나오고 오물을 뒤집어 쓴다고 하잖아요. 이 법을 설법을 해서 말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제가 말한 모든 말을 여러분들은 오물이라 생각하고 잠깐 듣고 버려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팔만대장경은 설하셨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 쓰고 적고 줄치고 밑줄 긋고 외워가지고 이게 받아 지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방편으로 잘 받아 지니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지니되 받아 지님이 없이 받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고 그 엑기스만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 그게 말이냐? 방구냐? 그게 중도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중도는. 중도의 길은요. 머리가 인정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길인데요. 길 없는 길인데요. 이 길로 가면 도달해. 이게 중생들이 원하는 말인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중도 수행 이것만 하면 중도 수행 닦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중도라고 하지. 길 없는 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고 헤아리고 판단해서 내가 깨달은 법을 가지고 막 맞춰보고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경전과 맞춰보고 이러는 게안 좋다. 그래서 성품 확인한 다음에는 한몇 년간은 경전 어록도 보지 마라, 어지간하면. 그리고 이 법을 확인한 안목 있는 스승의 법문을 그냥 꾸준히 듣는 것이 가장 좋다. 법을 자꾸 확인시켜 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도 딴소리 해요. 감동에 겨워서 막 감동에 겨워서 이거였네 이거 고작 이거였네 하면서 막 감동에 겨워가지고 집에 갔다가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니면 한달 있다가 흐릿해졌어요. 그때 분명했는데 사라졌어요. 이런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왜? 이해로 선명하게 하려고 하면 선명하게 찾으려고 하면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고 생각으로 선명하게 하려고 하면 이거는 선명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해졌다가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모양을 도로 착각하는 거라서 그래요. 이게 모양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흐릿해졌어요.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흐릿해졌다라는 그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명한 거지. 이건 흐릿해지고 선명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을 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소를 키우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하는 소리예요. 저는 오족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발길을 남쪽으로 돌려 두달반 만에 대유령에 도착했습니다. 오족께서는 되돌아가서 며칠 동안 상당 법문을 설하지 않으셨는데 대중이 궁금해하여 오조를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오조 홍인 대사가 법당에 와서 매일같이 설법당에 서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상당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며칠째 지금 법문을 안 하고 계시니까 다들 의아해서 찾아가서 이제 대중들이 찾아가서 화상이시여 혹시 병이나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없다. 다만 가사와 법이 이미 남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대중이 여쭙습니다. 누가 전해 받았습니까? 오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자. 해능에 그 능자를
능한자가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능자를 해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고 능한자가 가져갔다 하고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에 대중은 곧 알아차리고 수백 명이 육조 해능의 뒤를 쫓아가니 모두가 가사와 발우를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죽놈들이 그죠? 밥 먹고서 이게 맞다면 이 말이 맞다면 이거 그 뺏으러 간게 맞다면 진짜 이 죽놈 소리 들을 만하죠 하겠죠. 근데 뭐 여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빼앗으러 막 갔겠어요. 여기는 되게 심플하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저 덕이본에는 되게 자세히 나오는데 여기는 되게 심플하게 나오고 끝이에요. 뒷말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여기는 덕이본에서는 뒷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두 달가량 되어 대우령에 이르렀는데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빼앗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들 돌아간 것을 몰랐었다. 오직 한 스님만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삼품 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여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덮치려 하였다. 해능이 곧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짐짓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함이지 그 가사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문득 법을 해명에게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말끝에 마음이 열렸으므로 해능은 해명으로 하여금 곧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고 하였다 하고 끝나요. 즉, 이 해명이 이제 뒤쫓아온 많은 사람들을 이제 따돌렸는데 해명 하나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해명에게 해명이 나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해서 법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해능은 말끝에 마음이 열렸다. 이게 끝이에요. 도난고는. 근데 이제 이것이 좀 도대체 어떻게 깨달았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아마 덕이본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사와 발우를 빼앗으려는 수백 명이 쫓아오는 가운데 그 가운데 속성이 진이요 이름이 해명인 한 사품 장군 출신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질과 행동이 거칠고 성급했지만 지극한 뜻이 있어 힘을 다해 추적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저는 가사와 발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이 가사와 발우는 믿음의 증표인데 어찌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각색한 거예요. 곧 해명이 도착하여 그 가사와 발우를 이렇게 집어들려고 하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해명이 무슨 도수를 쓴 것처럼 이렇게 각색을 좀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도를 알겠어요, 뭐 깨달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통하고 막 이러면 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중생들이 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아마 이런 게 이런 걸좀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에 해명은 제게 소리쳤습니다. 행자님, 행자님, 저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의발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천만다행이죠. 이윽고 제가 나와서 바위 위에 앉으니 해명이 절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부탁드리오니 행자님, 저를 위해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정말 법을 위해 왔다면 이제 모든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해 설하겠습니다. 설하기 전에 꼭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법문 듣기 직전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법문 듣기 전에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된다. 모든 인연을 쉬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옛날에 공부했던 거 생각하고 여기서 저기서 내 식대로 공부했던 거 그거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저 스님 법문을 짜맞춰가지고 이해해야지 이래 생각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이제까지 모든 인연을 쉬고 공부 인연을 다 쉬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들어야 돼요. 저 법문을 내가 아는 견해 생각을 가지고 짜맞추고 조합해서 여기까지는 맞고 저긴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한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해 설하겠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에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어떤 것이 해명상좌의 본래 면목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해명은 이 말끝에 크게 깨달았어요. 아까 여기서는 그냥 깨달았습니다만 나왔는데 어떤 말을 듣고 깨달았느냐를 뭐 물론 어찌 생각하면 아 이렇게 한마디 깨달았겠나. 좀 자세하게 몇 마디 더 해줬겠지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해명상자가 아주 그막 그야말로 이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막 이만큼 차올라서 그야말로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쫓아가서 법을 듣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이만큼 차올랐다 보니까 시절 인연이 여기에 딱 맞아가지고 기연이 딱 맞아서 딱 맞아서 깨달음이 딱 일어나는 그 인연을 기연이라고 불러요. 딱 견성하는 인연. 그 기연이 그냥 이때 딱 맞은 걸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이와 같아요. 어떨 때 깨달음이 일어나느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란 말은 불이법을 선하는 거예요. 불이법. 즉, 선악 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란 소리예요. 그 어떤 분별심을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면 안 된다. 둘로 나누면 안 된다. 선악,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진리와 진리 아님, 부처와 중생, 대소 장단, 잘나고 못나고, 이런 일체의 둘로 나눈 너와 나라는 분별, 주관과 객관이라는 분별, 일체 그런 모든 분별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라는, 말라는 소리예요. 생각이 딱 멈춰야 된다는 소리예요. 좋은 것도 일으키지 말고 싫은 것도 일으키지 말라.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그냥 들어라 하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마라. 바로 그때 무엇이 진짜 나냐? 무엇이 해명상제의 본래 면목이냐? 제가 설법을 할 때, 다양한 말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판단해서, 야, 좋다. 이건 또 써먹자. 아, 저 얘기는 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뭐 저런 얘기를 하느냐. 뭐. 좋다, 나쁘다.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해서, 그 중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식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인문학 강의실이 아니에요. 인문학 강의실에서야 뭐 좋은 거 빨간 줄 치고, 받아 적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밑줄 긋고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는다. 생각 없이 듣는다.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생각이 없을 때는 여러분 누굽니까?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제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는데 거기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보세요. 과거에는 이 소리가 나면 바로 생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아, 스님이 손을 내리쳤구나. 소리가 났구나. 뭔 뜻이 있나? 저게 뭔 뜻이지? 저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저게 마음이라고? 저게 법이라고? 저게 부처를 드러낸 거라고? 저게 직진심 견성성불이구나. 근데 저게 왜 그럴까? 손에 때리는데 뭐가 있나?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아, 분별 없이 알아들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저 소리를 듣게 돼요. 둘로 나뉜 거예요, 벌써.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나와 소리를 듣는 나와 소리를 듣는 그 소리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내 귀가 저 소리를 듣지.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미세 분별, 미세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비유를 한 번씩 들었는데 산 정상에 아침 해 뜨기 직전에 산 지리산이나 설악산 정상에 탁 올라가서 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쫙 떠오르는 햇살을 탁 맞을 때 고갯마루 탁 돌아서 올라갔는데 아름다운 낙조나 눈부신 아름다운 풍경이 탁 비춰질 때 그때 갑자기 그냥 순간 생각이 멎이고 생각이 딱 멈추고 그냥 잠시 딱 멈춰요. 그냥 모든 것이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그냥 그걸 그냥 볼 뿐이에요. 봄만 있어요, 거기는. 그런 순간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오로지 딱그 봄만이 일어나요.
그때는요,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때는 내가 저 풍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봄 하나예요, 봄. 보이는 것과 보이는 내가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자리에는. 오로지 한 법 하나만 있어요, 법 하나만. 봄이라는 그 알아차림.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렇게 둘로 나누지 않으면, 딱이 순간에, 듣는 이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이법 하나만. 이게 진짜의 알아차림이다. 이게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공적 영지심이다.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내가 있어요, 거기? 내가 이 몸이 나야 하는 생각을 일으킬 때이 몸이 내가 되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몸이 나야라고 생각할 때만 이 몸이 나라고 생각을 일으킨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몸이 나지 하는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나라는 거는 하나의 생각에 불과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는 이 몸이 나란 거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본래 면목은요, 언뜻언뜻 나의 본래 면목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거든요. 근데 뭐 이것도 말에 불과하지만 그냥 방편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문득문득 보면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도 20대 젊은 청년, 젊은 잘생긴 남자애들, 잘생긴 여자 연예인들 보면 예뻐요. 제가 우리 저래 제 군종병 했던 친구 20대 연예인 지망생이었거든요. 그 친구 인사 와가지고 소개시켜 줬더니 보살님들이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옆에 기존에 있던 군종병이 그 친구 가고 나서 이 보살님들한테, 야, 보살님들한테 진짜 실망했다고. 야, 어떻게 같이 사는 나를 그런 눈빛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보살님들 주책이라면서, 보살님들 주책이라면서, 아, 저 형이 그렇게 잘생겼냐고, 나랑 뭐가 다르냐고. 근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 보살님들 그러더라고. 야, 진짜 잘생긴 애는 다르구나. 야, 진짜 은근히 설렌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한 생각 일으키면 절대 못 그래요. 한 생각 이렇게 생각으로 보면 절대 못 그러죠. 쟤는 20대고 나는 지금 60대인데. 그런데 뭔지 모를 근원에서는 나이가, 여러분 거울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아요? 내가 벌써 50대야? 내가 벌써 60대, 70대야? 내가 벌써 30대, 40대야? 그리고 깜짝깜짝 놀래요. 이상하네? 나는 20대 같은데. 나는 10대 같은데. 실제 마음의 어느 부분은 정말 10대 같지 않아요? 정말 10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늙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보거나 나이를 생각하거나 그랬을 때 나이가 드러나요, 등장해요. 요런 저 어르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70대 노보사님들끼리 이렇게 저를 만나겠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셨어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진짜 몇십 년 만에 노보사님들 다섯 분이 가방에 걸망 짊어지고 부산까지 여행을 오신 거예요. 방 잡아가지고. 야,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정말 여고생들 같더라고요,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여고생 감성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왁자지껄 하면 그게 딱 여고생 감성이더라니까요. 아무리 거룩한 아줌마 같지만, 나이 드신 분 같지만,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러잖아요. 아니, 서울 말 하는 사람 같지만 고향 친구 만나면 사투리 바로 나오잖아요. 즉 이런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근원에는요, 변치 않는 무언가가, 변치 않는 나의 어떤 속성이랄까? 나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늙은 것 같지 않은 어떤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왜? 이 몸이 늙는 거지, 이 오온이 늙는 거지, 진정한 난 늙지 않아요. 그런 10대 때 나라고 느꼈던 그 나와, 20대, 30대, 40대 때 나라고 느꼈던 그 나가
몸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갓난아기 때 몸과 지금 몸은 전혀 다른 몸이에요. 몸으로만 보면, 그죠? 근데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나라고 할 만한, 지금도 나라고 할 만한 변치 않는 무언가가 뭔지 모르지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을 수 있고,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생각, 판단 다 바뀌어요. 옛날에 나가 지금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나쁜 생각하고 나쁜 짓 했다고 지금도 내가 나쁜 놈일 거라고 죄의식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본을 있을 때 작자는 없다. 30년 전에 나쁜 짓을 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과보는 언젠가 받을 거야. 그런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라고 얘기해요. 이 암경에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업본은 있지만 작자는 없다. 짓는 자, 받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업을. 짓는 자, 받는 자가 연결된 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꿈의 비유를 제가 들잖아요. 꿈속에 한명 등장한 주인공,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꿈속에서는 남들과 막 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사실은 꿈속에 있는 이게 내가 아니었잖아요. 꿈을 깨고 보니까 꿈 전체가 나였잖아요. 꿈 전체를 조망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꿈꾸는 내내. 근데 이 꿈속의 주인공은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내 귀로 들었지, 저 사람과 난 다르지 했지만, 사실 꿈 전체의 허공 전체를, 꿈이라는 그 바탕 전체를 보고 있잖아요. 얘가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얘 머릿속에 생각이 일어나요? 이꿈 전체에서 이걸, 이꿈 전체를 펼쳐내고 꿈 전체를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공적 영지심이라는 텅 비었지만, 허공과도 같이 텅 비었지만, 이걸 아는, 보고 듣고 아는, 그 소소영리하게 아는, 그래서 순수의식이라는 말도 쓰는, 그 알매 자리. 이건 판단, 분별해서 아는 의식적인 알매 아니에요. 바로 아는, 하나로서 하나됨이 아니에요. 안식이 색경을 봐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셋으로 쪼개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봄 하나밖에 없는. 오로지 불이법인 이 알미 있단 말이야, 이 알미. 그거는 내 눈이 보는 거냐? 눈이 보는 거 아니에요. 눈이 보는 건데, 꿈꾸면서 어떻게 봐요? 꿈꾸면서도 보잖아요. 꿈속에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걸 보잖아요, 분명히. 근데 눈은 감고 있어요. 그 눈알이 보는 게 아니죠. 귀가 뚫려 있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듣지, 모든 소리 다 듣지 않아요. 분명히 소리가 있었는데 난못 들을 때도 있어요, 딴거 집중하다 보면. 귀가 들으려면 다 들어야죠. 근데 듣는 무언가가 있단 말이죠. 보는 무언가. 이게 내 몸뚱아리 안에 들어있을까요? 이 공적 영지심이 내몸 안에 들어있을까요?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했단 말이야, 허공성. 법신불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법신부처다. 법신으로서 온 우주법계 전체가 바로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고 법신이다. 그게 진짜 나다. 그 속에서 이몸 하나가 왔다 갔다, 세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꿈처럼 왔다 갈 뿐이에요. 왔다 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연기적으로 허망하게 왔다 가고 왔다 가는 걸 지켜보는 그놈이 진짜 나지. 그이 몸도 내 몸이 아니라 그 알아차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 대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았을 때, 네, 아, 예.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아, 이 몸에 갇혀 있는 게 내가 아니구나. 갇혀 있는 것이. 오온이 내가 아니구나. 이런 안목의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 확신이, 확연히 내가 깨우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 난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발상 아니에요? 이런 발상? 좀 특이한 발상이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확 믿어버리면 끝나요, 공부가. 근데 진짜로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견해를, 이 진정 견해를 가지고, 이 바른 안목을 갖춘 채, 바른 안목을 갖춘 채, 이제 경전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법문을 꾸준히 들어보세요. 공부하면 할수록 무릎을 치면서, 야, 그때는 진짜 내가 아르마리 수준에서 이해했는데, 정말, 정말 그렇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네가 점차점차
확연해지고 안목이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킬 때만 내가 이렇게 후루룩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몸에 끌려가고 온갖 생각, 사건, 사고에 끌려가지. 끌려가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모든 것에 끌려가지 않으면, 끌려가기 이전 자리, 본래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 이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다니까요.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에 내가 의무부여한 거구나. 내가 의무부여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던 것일 뿐이구나. 아주 홀가분해져요. 일시에 사라져요. 그 괴로움이. 그 모든 것은 실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서 실제화를 시켰을 뿐이에요. 이 세상은 실제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실제화하는 에너지를 투여했던 것뿐이죠. 그 사실을 자각하면 공성의 자리에 딱 뿌리내리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